네,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좀 돼서 마스덴 포인트에 트레발리 잡으러 왔습니다. 트레발리하고 스네퍼하고 참돔이랑 타겟으로 낚시를 할 건데요. 지금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앞에 낚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얼른 가서 어떤 생선이 잡히는지, 얼마나 큰 게 잡히는지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원투하고 찌로 흘릴 거예요. 원투 때 하나 가까이 던져놓고 흘려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8찌, 0.85찌 가지고 앞에서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둥이 있는데, 세 번째 기둥 앞에다가 지금 캐스팅을 했어요. 지금 수심은 5m 줬고요. 수심은 5m 줬고, 미끼는 지금 핀처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소공채비로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소공채비로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채비를 해서 지금 보냈는데요. 입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속조류가 빠릅니다. 속조류. 겉조류는 거의 뭐 지금 안 빠른데 속조류가 엄청 빠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잡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가 또 들어가죠? 아, 또 잔챙입니다. 잔챙. 잔바리들이. 네, 입질하죠. 입질하죠. 어이쿠. 잔바리들, 잔바리들. 물어라. 아, 또 뭐 잔챙이 끼면 안 나. 아이고. 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갔어. 뭐야? 방금 드레까지 땡겼는데? 아, 달려있네. 어? 아닌데? 아, 앞에 카와이가. 카와이는 카와이. 이야, 카와이 앞에까지 따라오네. 카와이 카와이. 아이고. 카와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이고. 초반에 막 땡기길래 트레발린 줄 알았는데 카와이입니다. 카와이. 한 35 정도 됩니다. 한 50m 흘러가서 입질이 왔어요. 와, 안으로 보는데 뭐지? 아, 또 카와이입니다. 네. 아이, 아이, 트레발린데. 아, 트레발리다. 아, 트레발린데. 아, 떨어졌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저 앞에까지 지금. 오, 찌드 갑니다. 찌드 갑니다. 오, 찌드 갔어. 찌드 갔어. 물었나? 예, 왔습니다.
네, 카와이입니다, 카와이. 예, 카와이 한 마리 있습니다. 찌개 들어갑니다, 찌개 들어갑니다. 찌개 들어갑니다.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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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와, 사이즈 좋습니다. 이야, 와우. 와, 힘 좋다. 오우. 이야, 힘이 대단한데요? 와, 어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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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기둥 쪽으로 가면 안 돼. 오케이. 뭐야? 물 보자. 뭐야? 그렇지, 트레발리입니다. 오케이, 트레발리. 좋습니다. 아, 트레발리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 트레발리. 아유,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사자 트레발리입니다. 와, 좋습니다. 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찌낚시. 예, 지금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08, 08찌에 투비 달고 투비 3개 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지금 들물이 시작됐습니다. 들물이 시작돼가지고 물은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와류가 생겨서 물이 돌아서 이쪽으로 지금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찌가 계속 밖으로 나가요. 옆에 이제 원투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멀리는 못 흘리고 어느 정도 흘렸다가 다시 회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입지를 한번 받았었는데 네, 오다가 떨어졌어요. 트레발리 같아요. 네. 지금 몇 마리 지금 떨어뜨렸는데 한번 계속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수해서 저쪽으로 던져서 저 앞에까지 네. 저렇게 한 50m 정도 계속 반복해서 흘리고 거두고 하는 거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와, 힘 좀 쓰는데요. 아이고. 와, 힘 무지하게 쓰네. 아휴. 카와이입니다, 카와이. 카와이. 아이고, 맛이 딱 떨어지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의 조과입니다. 트레발리, 카와이. 이렇게 잡았습니다.